고구마 보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보관 방법이 나와 있지만 과연 그대로 보관을 하면 고구마를 보관을 하면 썩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객들이 고구마를 받고 그 보관 방법대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구매처에 고구마를 이제 구매한 곳에 전화를 해요. 고구마가 잘못되지 않았냐, 고구마 다 썩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라는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와요. 그 이유는 보관 방법이 사실 잘못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보관 방법들이 다 잘못되었냐, 그렇진 않아요. 12월 뭐 초순, 11월 말, 그러니까 우리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보관 방법이 맞아요. 근데 이제 12월 넘어가서 이제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 보관 방법보다는 냉장고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서 그래야 오래 먹을 수 있어요. 예. 하나하나 막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냥 저도 지금 20일간 이거 온 그대로 그날 냉장고 다 집어넣어놓고 지금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바로 꺼냈는데 위에는 좀 이렇게 좀 수분기가 좀 촉촉한데 밑에 쪽에는 또 살짝 건조하고 근데 상태는 뭐 괜찮아요. 깨끗해요. 다시 촬영이 끝나고 다시 넣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제가 꺼내서 먹을 거예요. 이 보관 방법 자체가 이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막 몇십 톤 몇백 톤을 이렇게 그 농장에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를 유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보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12월 이후부터는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뭐 하나씩 꺼내갖고 뭐 쌓아놓고 그게 먹히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놔서 안 썩는 것도 있지만 썩는 게 많아요. 그리고 12월가 넘어가면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많기 때문에 이 고구마 자체가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하로 떨어지면 얘도 얼어서 죽어요. 생명력을 잃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시면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썩지 않아요. 예. 그리고 오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월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그 10kg짜리 같이 큰 용량보다는 5kg나 3kg 정도, 3kg 정도 해서 소분해서 받아서 먹고 다시 또 주문하고 이런 패턴들이 좋아요. 그래서 3kg짜리 고구마가 많이 나간 이유가 그런 것 부분도 있어요. 아니면 많이 사놓고 빨리 드실 수 있으면 많이 사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소분해서 5kg 정도면은 냉장고 충분히 들어가니까 그 정도 해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이제 좋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3-4월이 되어서 예를 들면 배송 중에 얼지 않더라도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이게 이제 냉장고에 계속 보관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이제 뭐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고구마들이 계속 냉장고에 있다가 나왔지만 봄이라고 해서 또 썩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냉장고 보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수많은 저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대로 하면은 12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빨리 먹지 않는 한 일주일 내에 뭐 이렇게 먹지 않는 한 그 썩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낼 때 썩은 걸 보낸 게 아니라 이 그 보관 방법의 상태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썩기도 하고 썩지 않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꺼내가지고 상온에 보관한다든지 하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12월 이후부터는 무조건 냉장 보관 하셔야 됩니다. 뭐 박스에 그대로 넣어놔도 괜찮습니다. 예, 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 택배 물건이 지금 3월 9일 날 도착했어요. 여기 보이죠? 3월 9일 도착했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가 3월 29일이죠 20일간 냉장고 그대로 있었어요. 썩지 않아요. 예, 안심하시고 예, 냉장고 고구마 보관 방법은 냉장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1월 그 다음에 11월 말 이전에는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는 그냥 상온 보관해도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